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요즘 구독자가 평소와 같이 않게 늘면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1일 1 NJ 채널 혹은 2, 3 NJ 채널을 하는 NJ 채널러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는 일단 되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뭐 악플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도 뭐 사람이니까 틀린 것도 있겠고 또 워낙 시간을 쪼개 갖고 하는 거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좋게 많이 봐주시고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조금 걱정도 되죠. 제가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나 그리고 동시에 이게 그냥 한번 딱 듣고 새로운 거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래서 어떤 호기심에 접근하는 걸좀 넘어가지고 실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회사에서 월급으로 반영이 된다던가 아니면 직급으로 반영이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취직이나 유학 혹은 뭐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어떤 결과물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거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걱정과 플러스 그런 바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구독자 분께서 또 주신 질문인데 너는 과연 프로그래밍 할 때 언어를 과연 뭐 쓰냐, 뭘로 주력으로 쓰냐,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전에 이제 워크숍 하느라 좀 바빴고 좀 정리가 돼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 드립니다. 일단은 질문을 약간 바꿔볼게요. 어떤 언어를 쓰냐기보다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플랫폼이 뭐냐를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은 윈도우를 많이 쓰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C#, 뭐 비주얼 베이직 아니면 어떤 .NET 프레임워크 혹은 뭐 그런 부류의 어떤 윈도우즈에서 나온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언어들을 쓰는 게 맞죠. 그래서 뭐 라이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뭐 맥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C#을 했을 경우에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컨트롤할 수가 있죠. 사실상. 그래서 저는 C#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웹이죠. 웹. 다른 것들이 다 이제 웹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웹을 하나 알아놓고 있으면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웹을 많이 하죠. 회사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웹을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특별히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죠. 왜냐면 타입이 지원되니까. 사실 제가 이거는 비디오로 만들어놨어요.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두 가지 언어라고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비디오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언어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이제 습관? 선호하는 언어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C#을 쓰게 되면 또 자바도 똑같거든요. 가끔 이제 프로세싱으로 작업하고 싶을 때는 자바, C#, 거의 같은 언어고 그리고 웹은 이제 타입스크립트,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몇 번 스위프트로 제가 iOS를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. 그 센서 같은 거 좀 활용해 보려고 해서 어차피 하나를 좀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요. 그냥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API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 로직 같은 것들 뭐 다 똑같으니까 구현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위프트도 약간 그냥 좀 써봤었고 옛날에 저는 특별히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. 두 개의 큰 라이브러리 하나는 이제 윈도우즈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웹 웹에서 이제 무슨 프로젝트가 들어오거나 뭘 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. 제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들을 갖고 오죠. 예를 들어 벡터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거의 몇 년간 걸쳐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오고 쓰고 보완하고 업데이트하고 했던 그렇게 좀 밸리데이트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그런 오브젝트들인 거죠.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되지만 다운받아서 써도 돼요. 예를 들면 유니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벡터라는 오브젝트가 있잖아요. 거기 안에는 펑션들이 다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.NET과 C#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고 하나는 그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갖고 있죠.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따라 가지고 누구랑 어떤 리서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분께서 뭐 라이노를 쓴다 하면 이제 아무래도 C#을 쓰는 게 편하고 아무래도 웹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타입스크립트 제가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알고리즘을 짜고 아키텍처를 잡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주로 하죠.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냥 예전에 진짜 많이 썼었는데 요즘 거의 안 쓰거든요. 거의 파이썬은 이제 안 쓰고 일단 타입이 없다 보니까 제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도 있어요. 있는데 이거를
볼 때마다 새로워. 일단 타입도 없고 막 너무 헷갈리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런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거할 때, 뭐 넘파이, 판다스 이런 거 워낙 편하니까. 물론 이제 웹에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넘파이나 판다 같은 라이브러리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.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쓰는 그 자바스크립트, 타입스크립트로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써도 그냥 바로 그걸 갖고 작업을 하고. 뭐 텐서플로우도 있죠. 텐서플로우 JS라고 이제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필요가 없죠. 그냥 데이터 프리프로세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드투엔드로 그냥 다 웹에서 끝내버릴 수 있죠. 예,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쓰고. 하여튼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라피 프로토타이핑 할 때는 써요. 뭐 그라스호퍼든 뭐 주피터 노트북이든 뭐 아나콘다 환경이든 간단하게 쓰죠. 왜냐면 워낙에 간단히 빠르게 이제 프로토타이핑 할수 있고. 그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거할때 이제 너도 나도 다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만들어서 주면 상대편이 투익하기도 편하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주로 쓰죠. 근데 파이썬 갖고 큰 작업을 하진 않아요. 예, 저는 개인적으로는.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타입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한번 작업하고 그냥 끝나는 거 말고 이거 작업한 다음에 어쨌든 뭐 라이브러리로 해가지고 모듈로 들어가든 뭘로 들어가든 어쨌든 그 작업들이 다음 작업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가 대면하고 아니면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. 예. 제가 건축 설계 쪽 하면서 일회성 작업에 아주 학을 띄워가지고 하여튼 일회성 작업은 이제 안 하고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게 도랑 치고 가지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신념을 잡고 있어서.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런 게 있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는 차원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요즘 시간이 많이 안 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하는 작업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웹 같은 경우는 웹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어요. 그래서 혹은 C, C++, 라스터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랭귀지로 그냥 바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바이너리 파일을 브라우저에 올리거든요. 브라우저에 올리게 되면은 그 비교에는 표가 있어요. 여러분 자바스크립트가 도는 환경과 웹 어셈블리가 도는 환경을 도표를 그리는 그런 그래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 없는 거야. 바로 그냥 돌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뭐웹 어셈블리가 웹의 미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로우 레벨 라이브러리들은 웹 어셈블리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고.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각화 관점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알고리즘이나 뭐 어떤 환경을 만들고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 임플멘테이션 하는 거는 뭐 언어와 상관없이 일단 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. 근데 시각화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이 작업하시는 분이 뭐 그라스호퍼가 편하면 그라스호퍼로 작업을 하고. 왜냐면 그라스호퍼에 있는 그 지오메트리가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오브젝트들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작업을 하고. 이제 그라스호퍼 한다는 거는 C# 혹은 파이썬이 되겠죠. 아니면 그냥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가지고 만들 경우도 있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들은. 그리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작업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.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프로세싱을 많이 썼었는데 프로세싱이 사실 그 오픈GL을 자바로 랩프를 해놓은 거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제 오픈GL, 웹GL 두 개로 이제 가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스탠드얼론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을 가지고 이제 쓰기 때문에 거의 자바 프로세싱 거의 안 쓰고. 또웹 같은 경우는 이제 캔버스나 웹GL 혹은 이제 빨리 라피 프로토타이핑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3JS 같은 경우. 이것도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거든요. 그 안에 코어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그 안에 코어 디자인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든 어쨌든 이거는 플랫폼에 상관이 없으니까 언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거를 어떤 환경에서 쓸 거냐. 예를 들면 뭐 제가 워크샵에서도 진행했던 것처럼 코드펜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3JS나 캔버스 같은 거 쓰면 굉장히 빨리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라이브러리는 그냥 그 정도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랑 일하다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최신의 신택스 아니면 어떤 그 코드의 간결성 이런 것들에 더 중심점을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.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죠. 물론 코드 뭐 최신의 신택스 주는 거 좋아요. 예.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그 디자인, 그 알고리즘이 얼만큼 명확하냐. 알고리즘이 얼만큼 다시
재사용성이 가능성이 있냐, 그 다음에 이게 디버그를 하기 얼마큼 편하냐, 전 이쪽이 좀 더 무게중심이 두거든요. 그래서 막 포드 같은 경우도 막 새로 나온 신텍스가 있으면 그거 쓰고 막 이상한 어떤 그런 막 그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런 새로운 신텍스들 쓰는 거에는 전 별로 관심이 없고, 관심이 있긴 있지만 걔네들보다 좀 덜하고, 전 약간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고, 이게 제가 예전에 제가 비디오를 만들까 생각을 하는 것 토픽 중에 하나인데, 약간 이런 관점이죠.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차이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차이. 이게 이제 언더스탠딩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, 제가 정의하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아키텍처라든지 약간 뭐랄까 그 소프트웨어 단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돌릴 수 있을까,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나갈 수 있을까, 이거에 포커스 한다고 친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정의한 틀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약간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. 저도 가끔 물어보거든요, 애들한테. 다른데 제가 정의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관점은 약간 이런 거죠.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사이언티픽한 프린시플을 어플라이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찾아본 곳에는 그렇게 정의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보잉에서 일을 해. 그럼 공기 역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린시플을 안단 말이죠. 이 프린시플을 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관점인 거죠. 약간 다르죠. 예,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관점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과 이 두 개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, 뭐 검색해보면 같게 보는 경우도 있고, 무게중심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, 제 경험상.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사실 언어를 이것저것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. 하나 언어를 잘 알고, 중요한 건 디자인 로직을 짜고 하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. 그래서 언어는 내가 뭐 많이 한다고 실력 있는 프로그램은 절대 아니에요. 저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막 적어놔요. 적어놓는데 사실 개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면 다 탈로가 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거길 바탕으로 내 니즈에 맞춰서 그냥 확장해 나가면 되는데, 새로운 언어 배울 때도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그냥 배우면 돼요. 그냥 왜냐면 이미 난 알고 있으니까 그 돌아가는 개념에 대해서 풀리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냥 이거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되지? 여기선 이거와 뭐가 다르지? 그것만 이해하고 확장하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저도 제가 뭐 컴퓨터 공학자도 아니고 컴퓨터 뭐 언어를 막 되게 시리어스하게 다뤄서 어떤 새로운 그 언어들이 나왔을 때 뭐 메모리가 어떻게 돌고, 물론 알아야 되는 데까지는 알아야겠죠. 하지만 어떤 굉장히 이렇게 그 부분을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관심사는 별로 없어요, 제가. 전 디자인 쪽이 좀 더, 알고리즘 쪽이 좀 더 관심이 많고.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C# 쪽 라이브러리, 어차피 C# 만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라스호퍼를 쓸 수도 있고, 만약에 OpenGL로 이렇게 그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경우에, 저 같은 경우 OpenTK 이런 거 쓰거든요, 라이브러리. 뭐 그런 거 썼을 때도 어차피 동일한 하나 만들었고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고, 특별히 요즘 이제 웹 쪽을 많이 한다. 웹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플랫폼에 다 돌아가니까 뭐 iOS에 들어가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브라우저만 열면은 웹을 환경 열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요즘 웹 쪽으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시켜놓고 웹 쪽으로 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,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차피 그래픽스를 계속 이쪽 비주얼라이제이션 쪽, 디자인 쪽, 3D 쪽 이쪽 계속 하려면 어쨌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젤로 해가지고 제 커스터마이즈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애드해가면서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3JS라든지 캔버스를 많이 쓴다. 웹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뭐 특별히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해서는 웹이 아닌 경우 그냥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파이썬을 하고, 뭔가 프로덕을 만들고 이렇게 리얼타임 데이터를 갖고 뭔가 막 할 경우에는 다 웹에서 다 한다.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트레이닝이나 피팅 같은 거 할 때도 웹은 다 그냥 웹에서 끝내버리고, 그 다음에 로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, 왜냐면 텐서플로우라든지 넘파이 혹은 팬다스 이런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흔히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, 뭐 OpenCV 같은 경우도 그렇고, 그런 라이브러리도 파이썬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, 주피터 노트북을 넘어서 이제 코드랩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되면 바로 들어가서 코딩할 수 있잖아요. 컴퓨터도 여기랑 바꿔서 파이썬 코딩할 수도 있고, 그런 환경일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파이썬으로 하죠. 예,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